봄이었어요. 드디어 찾아온 봄. 따뜻한 날씨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여행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건강까지 알차게 챙긴다. 몸과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오감만족 건강 나들이 모두 함께 떠나볼까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스트레스 제로 봄맞이 건강여행. 건강여행의 첫 출발지는 바로 용산역. 유독 눈에 띄는 열차 하나가 있었으니 대체 이건 무슨 열차예요? 다들 기념사진 남기기에 바쁜데. 봄이 와서 나들이 갑니다. 날씨도 풀리고 오늘 화창해서 가족들이랑 기차 여행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기차 출발.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을 따라 가보니 이건 잔디바다? 심상치가 않다. 아니 그런데 신발은 대체 왜 벗는 거예요? 이거 기차 맞아요 정말? 다들 신발 벗고 뭘 하고 계시나요? 온돌방에 따끈따끈한데 들어가려고요. 방에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편백나무로 만든 온돌마루가 깔려있고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고품격 한우 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췄다. 언니 온도 좀 더 높여. 따뜻하게 좀 지지고 가자. 알았어. 얼른 누워봐 한번. 왔으니까 추억 삼아서 한번 누워보자. 아이고. 너무 좋다. 편안하니. 정말 편안해 보입니다. 엉덩이가 너글너글하겠다. 좋아? 네. 딱딱한 의자의 피로는 이제 안녕. 너무 편하고 좋은데 진짜로 좋네요. 이거는 진짜 좋다.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으랴. 달리는 기차 안에서 내 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것을. 이동할 때 쌓이는 피로감이 전혀 없을 것 같다. 방도 따뜻하고 한옥으로 이렇게 꾸며서 실내가 너무 이뻐요. 참 편하고 좋네요. 잠시 후 우리 열차 3호차에서는 이벤트 공연이 진행됩니다. 온돌마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템플루트의 아름다운 선율에 제대로 힐링하는 시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편안하게 쉬고 다양한 공연도 감상하고 쉴 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대로 공존하는 온돌마루 열차. 여행지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열차 안에서 또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또 연주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번엔 또 어딜 가시나요? 뭐가 있기에 이렇게 분주하신가 했더니 아니 이건 물? 기차 안에서 조격을 한다? 망설임 없이 바로 발을 담그는 사람들. 뜨끈뜨끈 40도를 유지하는 물에 양발을 담그니 피로가 절로 풀릴 것 같다. 좋다. 여기 미니를 갖다 넣어주세요. 그런데 또 무언가를 넣는다. 이건 대체 뭔가요? 넣자마자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피로 회복에 좋고요. 그리고 미네랄이 많이 함유돼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아, 따뜻하니 잠이 온다. 너무 좋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뜨끈한 물에 혈액순환까지. 저절로 춤이 나온다. 나와.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여유다. 향이 박하향처럼 그렇게 향긋하면서 좀 매끄러우면서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상쾌해지고 발이 따뜻하고 몸이 싹 풀어진 것 같아요. 용산에서 출발해 익산까지 달리는 온돌마루 열차. 오늘의 목적지는 홍성. 홍성에 위치한 남당항. 열차를 탄 승객들이 주로 많이 내리는 곳이라는데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은 필수. 따뜻한 바닷바람을 제대로 느낀다. 아 예,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세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왔습니다. 여행의 최대 묘미는 역시 맛있는 먹거리. 홍성 앞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해산물이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이끈다.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오니까요. 네. 바닷가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네. 지금 뭘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아이고, 당연히 새조개죠. 나오는 건 12월 달부터 4월 말까지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맛은 지금이 제일 좋아요. 살이 통통하게 찬 게. 네. 보세요. 달달한 게 사각사각사각 정말 맛있어요.
타우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세조개. 세조개에 함유된 타우린 성분이 피로 회복과 시력 회복에 그렇게 좋다고 한다. 금강산도 식후경, 여행지를 둘러보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맛보는 것도 특별한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맛있다는 세조개, 그 맛이 궁금하다. 상당히 맛있어요, 정말. 알콤하고 국물도 시원하고. 세조개가 쫄깃쫄깃하고 달콤하고 참 맛있어요. 또 다른 건강 여행지를 찾아간 곳.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다. 이건 호미? 호미로 뭘 하려고 이렇게 나눠주는 건가요? 아, 지금 냉이 캐고 계시는 거거든요. 냉이 캐기 체험, 냉이 왕 선발 대회 2시에 하거든요.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30명 정도 더 모집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냉이 왕 선발 대회. 제일 많이 캔 것은 무게로 달고 제일 긴 거를 캤으면 자로 측정해서 1, 2, 3등을 가려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왕 선발 대회 시작! 일단 향긋한 냉이가 가득한 들판에서 광합성 제대로 하며 봄을 만끽해보는데, 이렇게 냉이를 해보니까 정말 봄이 온 것 같네요. 말할 시간도 없어. 빨리 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캐가지고 냉이 왕 선발대회 해가지고 1등은 꼭 먹겠습니다. 냉이 왕은 우리 가족! 냉이! 냉이! 파이팅! 우렁찬 파이팅 소리와 함께 더욱 빨라지는 손놀림. 도심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냉이 향에 마음까지 힐링되는 시간. 잡초와 냉이를 구분해가며 다들 냉이 박사 되는 건 시간 문제다. 야, 이거 냉이 아니야? 너? 그치? 근데 너무 봐. 근데 이거 꽃폈네. 벌써 졌네. 아이고, 세상에. 입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꽃 피는 거거든? 그러면은 뿌리가 질겨가지고 되게 맛이 없어. 그럼 못 먹어? 맛이 없어. 맛이 없구나. 먹어도 되는 거네, 그럼? 먹어도 되는데 맛이 없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들 냉이 캐기에 집중. 과연 냉이왕은 누가 될 것인가? 아이고, 앙증맞은 것이 참으로 귀엽게도 생겼다. 초보자도 쉽게 캐낼 수 있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캐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제가 캤어요. 점점 냉이왕 선발대회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후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많이 캐셨어요? 예. 얼마나 캐셨어요? 이만큼이요.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믿기 어려운 크기의 냉이가 등장했으니, 와, 어마어마하다. 저거 냉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꽤 큰데요? 아, 저거 냉이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이거 인삼 아니에요, 인삼? 여긴 또 양으로 승부하는 분이 등장. 어마어마하다. 과연 냉이왕은 누가 될 것인가? 야, 냉이왕을 뽑으신 1등은? 야, 이거 냉이 맞아요? 35cm? 냉이 맞습니까? 그러면 35cm를 캐는 김동건님 나오세요. 김동건 동현님. 야, 어디 보여주세요. 35cm 보자. 이 정도는 되어야 냉이왕이 될 자격이 있다. 축하해요. 된장찌개도 끓여 먹고요. 튀김도 해 먹고요. 네, 오늘 저녁은 푸짐한 상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냉이왕 돼서 좋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냉이튀김 해 먹을 거예요. 냉이튀김이요? 방금 캔 냉이로 튀겨서 더 맛있는 냉이튀김. 그 향긋하고 고소한 냄새에 모두들 푹 빠져버렸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손이 가요, 손이 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 냉이튀김이 맛있어서 지금 배가 서 엄마한테 또 해달라고 할 거예요. 캐갖고 이렇게 먹으니까, 네. 또 우리 손주랑 같이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네. 아주 싱싱하고 분위기 좋고 좋네요, 아주. 향긋한 봄내음 맡으러 다 같이 오세요. 특별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경기도의 한 마을. 그런데 이건 꽃이라도 심으시려는 건가?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데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정체 좀 알려주세요. 효소한테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 4시간 정도 걸려야 미생물들이 진동과 번식으로 인해서 열이 생기는데 교반을 해서 찜질을 할 계획입니다. 아하! 여기서 찜질을 한다고요? 정말 찜질복 차림을 한 분들이 거침없이 들어오는데 삽으로 파낸 자리에 편안하게 몸을 뉘인다. 시원하게 묻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쌀결을 발효하며 생기는 미생물들이 직접 피부에 닿아 침투. 일반 사우나보다 훨씬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쌀겨 찜질.
약 70도에 달하는 쌀겨를 몸에 덮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는데.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파로 속에서 도자기가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요. 흙 같은 느낌도 들고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몸이 된 것처럼 편안하고 그냥 기분이 참 좋은데요. 온몸에 쌀겨를 덮으니 혈액순환이 잘 되면 물론이고 몸속의 노폐물까지 싹 빠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분은 얼굴까지 모조리 파묻기 시작. 아이고, 숨은 쉴 수 있는 걸까? 눈에다가 지금 쌀겨를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근데 숨은 쉴 수 있나요? 아, 잠깐만.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아, 들어서? 네네네. 제가 좀 안구건조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눈물도 넣고 그러는데 이렇게 휴소용 왔을 때 눈에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고 그래서 눈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쌀겨 침질의 마무리는 바로 온몸에 비비기. 쌀겨에는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 B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에도 좋다고 한다. 건강한 쌀겨로 건강한 몸 되세요.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확 푼다. 따뜻한 봄을 느끼며 피로도 풀고 다양한 체험까지 즐기는 봄맞이 건강여행. 특별한 추억을 남기러 여러분도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